계산해 봤더니 거의 13개월 정도 저희가 전업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13개월 공부를 했는데 내용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대형 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 우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섬김과 심판이라는 세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긴 있었으니까 크게 나눠서 조금 더 공부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이제 그 전업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계시록이 결국은 이 모든 성경 공부의 좀 결론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강의를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계시록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는 계시록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교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여러 교재를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이제 교재 내용들 보면은 뭐 한 40몇 개로 구성되어 있던데 사실은 뭐 좀 많이 빼려고 합니다. 그 중복되고 이런 것도 많이 빼고요. 그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계시록을 뭐 각자로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핵심 내용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 계시록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다 아신 얘기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설교하지 않는 그런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계시록을 가지고 그 설교하는 교회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 침례교회들은 조금 다른 경우지만 침례교회를 제외한 뭐 나머지 교회들 중에는 계시록의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계시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믿지 않으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계시록을 믿지 않고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계시록은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시록을 별도로 설교를 하거나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그 설명이 안 되는 책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계시록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책이라는 이미지만 있는 것이지 뭐 정작 계시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르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계시록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보셨죠? 뭐 로마서 엄청나게 읽어보시죠? 나머지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잖아요? 계시록 그렇게 많이 읽은 적 없다는 거예요. 많이 또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계시록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는데 계시록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창조에서 종말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종말로 끝나게 종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 공부했던 왕국이라는 거 성경의 주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왕국이라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와, 주제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를 잡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약과 구약을 합해가지고 전체를 페이지로 넣어서 하면 신약이 77%쯤 됩니다. 구약이 77%쯤 됩니다. 신약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 나와있는 내용과 구약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주님의 왕국.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서 다윗이 자손 중에 왕이 와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책의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결국 왕국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 우리는 이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죠. 아직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고 하지만 왕국이라는 주제는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주제가 이 종말의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책인데 그거 왜 그러면 자꾸 계시록이 사람들이 안 보나요? 그 이유는 사탄의 종말도 여기 나옵니다. 사탄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사탄의 종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탄 당연하겠죠. 사탄 입장에서 보면 계시록 공부하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계시록을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탄의 종말뿐만 아니라 교회 성경에서는 이 모든 지구당에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주님을 믿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고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나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온 세 가지의 그 기준인데, 그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영적과 물질적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결과 최종적으로 땅과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얘기가 전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은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다툼의 원인이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싸움의 원인이 됐는데요. 계시록의 신학적 싸움의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왕국 때문이었습니다. 왕국. 왕국에 대한 그 결의 차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국, 저희 천년왕국이 그 왕국 공부하신 거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성경에 왕국이라 나오는 거에 70%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왕국들, 뭐 예를 들면 그 영원한 왕국이라든지 그 셋째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신비의 왕국이라고 하는 교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70%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나오고요. 천년왕국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디?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천년왕국설은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면 성경이 나온 대로입니다. 성경, 계시록 보면 아시겠지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계시록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이 그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이 19장이 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당연히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전천년설이 저희가 믿는 믿음이고요. 전천년설이 이제 성경대로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면 전천년설이 되는데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 그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고요. 자꾸 가톨릭 교회를 말씀드려서 좀 여기 뭐 가톨릭 신자는 안 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를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애가 기독교 역사 과목을 들었더니 가톨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빌론 신기 종교라고. 바빌론 신기 종교가 사실 가톨릭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톨릭은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무천년설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 있는 거는 없다. 그거는 일종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없던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주축이 된다는 거라는 것이 또 믿어야 되거든요. 가톨릭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잘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결국 그 가톨릭 교회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을 믿어서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 계시록에 나와있는 얘기들을 문자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 계시록의 중요성을 낮춰야만 이해 되는 거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우리들 같은 믿음들은 사실은 이제 개신교 교회들은 상당 부분이 전천을 믿긴 믿습니다. 뭐 저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믿긴 믿는데 그 전천을 믿는 믿는 분들은 계시록이 중요해지는 거고 전천을 믿지 않는 무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시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그 역시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시록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될까요? 계시록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공부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되게 좋은데 그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걸 기록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쓰여있었거든요. 이게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는지 한 번 더 나옵니다. 22장 7절 또 나옵니다. 22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맨 첫 장과 맨 끝장에서 나눠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쓴 책은 계시록이 유일무이합니다.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주님께서도 그 이 계시록 갖고 많은 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주 그냥 앞뒤로 1장과 20장에 걸쳐서 계시록 읽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복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복을 주겠다. 읽어라. 읽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언의 결론 부분을 이 계시록에서 거의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음으로써 그 성경 예언에 대한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사실은 창세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책을 이제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창세기와 대칭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이 많은 부분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와 대꾸를 이루면서 다니엘서와 연장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스가랴서와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 다니엘서, 스가랴서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은 낙원을 회복합니다. 태양을 뜻하게 되죠. 그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반역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반역이 끝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살인의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없어집니다. 창세기에는 죽음이 시작이 되고요. 계시록은 죽음이 없어져요. 창세기는 저주가 시작이 되고 계시록이 죽음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에 마귀가 처음 나옵니다. 그죠? 뱀이 나오셨습니까? 그 마귀가 불륜물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같이 읽으시면 이게 굉장히 매칭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질문과 답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했던 부분이 계속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 연구는 특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 공부 내용을 되도록 해보는 의미로도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제가 이걸 성경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 성경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그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계약의 핵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인 동시에 또 이걸 또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책으로 치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약의 핵심과 결론을 읽어야 책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때가 있냐면 굉장히 재밌는 책을 읽다 보면요. 재밌는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책을 쭉 읽다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이 왔는데 뭐 무슨 이유든 간에 책을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나가야 된다든지 뭐 굉장히 그 보십지 않아요? 굉장히 보십잖아요. 아 이거 도대체 저는 심지어는 저는 그 부분 찢어서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장 안 남았는데 책을 다 들고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그거 뭐 안 읽고 가기는 너무 그래도 책을 찢어간 적도 있어요. 몇 장 안 되는 거. 딱 계시록이 그래요. 얼마 안 됩니다 책. 굉장히 짧아요. 책 그 저 이사야서 같은 거에 비하면 이 책은 정말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안에 다 있거든요. 한 줄 한 줄에 다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결론 부분을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 계시록 반드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계시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왜 계시록 때문에 싸우는 걸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뭐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씩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또 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계시록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기본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기본 원칙은 문자들 읽는 거죠. 왜요? 성경은 계약서니까. 성경 혹시 모세오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모세오경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그것도 1년이 넘었네요.
성경은 계약이다. 안 믿으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약할 때 그 약자가 계약할 때 그 약자예요.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이런 뜻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어그리먼트거든요. 커비넌트라는 얘기가 보통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누가 누구의 약속이냐?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주님과 교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성경책을. 그러면 계약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느냐? 계약서 여러분들 문자들을 읽으신가요? 아니면 상징을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그 집에 뭐 전세 계약서를 쓰든 월세 계약서를 쓰든 집 계약을 하면 집에 몇 월 며칠까지 입주해야 되고 언제부터 월세를 내십시오, 언제부터 전세금을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면 그게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상징이니까 1월 1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한 12월 30일까지 내도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월 1일 내라고 그러면 1월 1일 굳이 내시나요? 당연히 1월 1일 낼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계약을 읽으면 물리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에서 문자도 있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게 그 모든 문학 작품, 모든 그, 저, 그 서신이나 아니면 뭐 여기다 보면 그 글자를 쓸 때 본이 그러니까 그 본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비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이런 경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수 같이 뭐 잔잔하다 이런 뜻이지. 그런 식으로 그런 문학적 표현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상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상징이나 이런 거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그 상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징의 설명이 나와요. 그 뒷부분에. 그 설명이 나오니까 뭐 어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상징이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이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문자로 읽으면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논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컴의 면도라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간단한 설명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한 마리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은 다른 것 대안이 없다면 가장 간단하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성경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하여튼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 읽을 때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상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그런 상징은 상징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설명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계시록은 하나 이게 계시록은 이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방금 전까지는 땅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하늘 얘기가 나온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보다 계시록이 훨씬 쉽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사야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계시록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읽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쭉 그렇게 읽기 싫을 뿐이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그 해석 방법 네 가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AD 96년에 쓰여졌습니다. AD 96년이 언제냐면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AD 27년이죠. 그래서 주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생긴 걸 AD 30년이라고 보면 그 이후 66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밧모섬에 유배받아 쓴 책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사도 요한이 쓴 AD 96년 이전의 일들을 계시록에 쓴 거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죠? 그럼 왜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록이라고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자기가 AD 90년에 쓰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적어가지고 썼다. 그럼 뭐 굳이 계시록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왜 주님이 굳이 얘기하셨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이제
너무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려고요. 쓸데없는 걸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걸 처음에는 그분들이 왜 그게 궁금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 안 해도 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단 조금 난데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AD 96년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2017년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그거죠. 적그리스도 히틀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히틀러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 보면은 뭐 일곱 봉이 심판 뭐 일곱 나팔 심판 할 때 보면은 거기 메뚜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메뚜기가 무슨 이슬람의 뭐 이슬람의 그 기독교 사회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몽골족이 조치의 그 원정이라고 바투의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을 침입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게 뭐 그거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말이 맞으려면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죠.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역사 해석방법도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해석방법은 너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계시록에서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거로 왜곡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 사탄이 불륜불에 던져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도를 시키는 거니까 영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위험한 거죠. 더 교묘하게 위험한데 하여튼 이것도 핵심은 계시록에 나온 건 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계시록에 나온 건 다 그냥 영적으로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가장 쉬운 해석 방법은 뭐냐?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거다 이 거죠. 제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쓰신 거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게 이 계시록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젊었던 분이죠.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 AD 96년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래서 AD 96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그 이후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쓴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쓴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쓴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썼을까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과거에도 계시가 있었고 앞으로 있었다 라고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 계시록은요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요한이 생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이 그냥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요한은 누구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는데 지금 얘기가. 그다음에 그리고 요한은 그걸 그냥 기록에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뭘 하신 거냐면 이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거고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뭘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차 얘기 드리겠지만 다시 한 말씀이면 전천연설에도요. 아까 우리가 저희 전천연설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천연설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 드려가지고 저희가 믿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재림을 하시고요. 재림을 하는 때 1차 재림을 공중재림 하실 때 교회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갑니다. 공중들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기에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서 환란을 겪는 사람은 교회를 제외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제외한 이방인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만 여기서 환란을 겪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느냐? 그 환란을 겪음으로써 주님한테 가라고 환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 안 들으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겪음으로써 믿게끔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후설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책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가 생각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그 환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장이요 19장입니다. 19장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19장에 오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몇 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재림에 대한 얘기의 핵심이 전부 다 나오고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핵심 절은 어디냐면 1장 19절입니다. 핵심 1장 19절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본 것들, 과거에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 현재에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 미래에 있는 것들을 다 적어요. 이게 미래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는 게 4장부터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기록하라는 게 이 계시록의 목적을 딱 정해주고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기다라는 거죠. 이기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위로와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그 격려의 말이 성경. 근데 사실은 이 계시록이 나왔을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박해기에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그 힘들 때에 있던 그 교회들한테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격려가 되는 책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환난을 겪지 않을 거고 그 환난을 겪은 그 사탄들은 불로부터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핵심 9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계시를 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한테 받아들일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라. 몇 장이냐면 1장 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고 주신다. 그 항상 이게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특히 성경 공부에 가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이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구절구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너무 잘해 주시는데 구절구절 듣다 보면은 한참 걸 한 몇 달 듣다 보면은 내가 뭐 공부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도대체 내가 숲을 보고 있는 건지 나무를 보고 있는 건지 나뭇잎을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 똑같을 거라고 믿고 항상 저희가 성경공부를 할 때 자꾸 되새겨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뭘 공부하겠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로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막 계시록까지 들어가지 못할 1절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타임라인을 제가 많이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제 시간대인데요. 시간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구약의 타임라인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지금 구약에서 이제 사실은 구약 있는 내용 중에서 역사 시대하고 연결돼가지고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역사 시대가 일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연도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나 이런 거는 역사 시대 전이기 때문에 연도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연도 확인이 되는 것들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록들이 이미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아니면 히타이트 같은 모든 핵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거든요. 그 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고고학적이라 이미 연도들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냐면은 BC 2200에서 2000년 사이 정도 됩니다. BC 2200에서 2000년 정도 사이, 그러니까 2100년 정도 사이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때 정도 되고요. 그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400년씩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2200에서 400을 빼면은 1800년이 되는데 1800년 BC 1800년이 언제냐면은 그게 요셉이 죽을 때쯤 됩니다. 요셉이 죽어서 그 요셉이 죽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넘어가는 거죠. 그게 BC 1800년입니다. 거기서 400년을 빼면요.
BC 1400년이 언제 되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정확히 BC 1450년경입니다. 그 왕으로 치면은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인가요? 뭐 이거 이제 투트모스 이거 그때 왕으로 4세인가요? 그때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1450년경 BC 1450년경으로 그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00년을 빼 그러니까 모세 시대죠. 1400년이 거기서 400년을 빼면은 BC 1000년이 됩니다. 그 1000년이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00년을 빼면 600년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 왕국이 아시리아하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로부터 유대 왕국이 멸망한 때가 그때쯤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200년부터 BC 그 600년까지가 구약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0년 정도 비죠. 비입니다. 비어가지고 그 주님이 오시는 시점은 이제 그 저 AD 그러니까 BC 3년 정도로 보통 보이는데 뭐 AD라는 부분이 주님이 오신 시점이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큰 줄거리인데 대충 한 2000년 아브라함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이해되시죠? 2000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는 AD 27년경이고요 주님이 돌아가신 거는 AD 30년경입니다. 30년 기억하십시오. 30년 그죠? 30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생긴 건 언제일까요? AD 30년이거죠. 오순절에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에스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가 생긴 게 AD 30년이거든요. 교회가 AD 30년이 생겼습니다. AD 30년 이후에 그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20년씩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AD 50년이에요. AD 50년이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고 논쟁하는 대목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야고보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우리의 믿음이 유대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교가 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구에 있느냐 은혜의 구에 있느냐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그 AD 50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 AD 50년에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가 없이도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사도 바울이고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이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유대 율법이 없이도.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면 그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AD 50년에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되고 진정한 의미로의 그리스도 교회 우리 믿음이 확정이 되는 해가 AD 50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게 사도 바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이방인에 대한 바울을 이방인에 대한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에 대한 그 사역의 키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만드신 해가 50년이거든요. 그러면 50년에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가거든요. 그 세 번에 걸쳐 선교여행이 그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으니까 첫 선교여행은 AD 46년, 47년 이 정도 가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49년, 50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50몇 년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디테일을 기억하시지 않았습니다. AD 50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그 근처에 있었고요. 그 왔다 갔다 해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설교를 전했죠. 그 다음에 50년 다음에 20을 더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을 더한 게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AD 70년이 왜 중요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AD 70년은요 유대 왕국이 그러니까 왕국으로서 유대는 이미 없어졌고요. 지금 그때 유대는 어떤 거였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자치령이었습니다. 식민지인데 속국은 속국인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유대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AD 70년.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다가 로마의 그 저 무력에 완전히 지고, 그래서 모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냅니다. 그냥 전 세계로 이민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아스포라라 얘기하거든요. 이거 디아스포라 그러면 아 그게 뭐 이민 가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전부 멸망을 시키고요. 그 멸망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잡은 다음에 그 노예로 잡은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거죠. 그리고 AD 70년에 유대가 없어지고 실제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유대인은 그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땅이 없었어요. 근데 신명기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신명기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땅 언약이 있었잖아요. 신명기에 신명기 땅 언약 기억나시죠? 신명기에서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땅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근데 70년에 땅을 뺏기고 1948년까지 유대인이 땅이 없었거든요. 유대 민족이. 그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성경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명기 나오니 왜 안 돼? 근데 1948년에 땅을 유대인이 얻게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건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948년 이후에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 1800년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내용들이 진짜 되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1948년 이후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해가 AD 70년.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게 그 쫓겨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이 남아 있거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책을 굉장히 상세하게 써가지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생생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음식이 떨어져가고 물이 떨어져가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뭐. 별별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너무 생생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겪었던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이라서 보는 사람 생생하게 느낀다면. 그래서 AD 70년이 AD 70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우리로 치면 1950년 6.25에 한 10배쯤 되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70년이 꽤 잘 잡죠. 그러니까 30년, 50년, 70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언제 쓰였냐? AD 96년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한 26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자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직접 받는 수신자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이 고린도 백성이라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 이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요한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요한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주님 사도였는데 주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한 걸 믿었어요. 부활한 걸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주님에서 그래서 했는데. 저가 요한이었으면 AD 70년에 망한 거가 상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이었으면 주님을 이렇게 믿고 몇십 년을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밖에 없네. 그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밧모섬에 유배가가지고 이 계시록을 봤을 때 그 요한이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유대 백성들한테 이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유인이죠. AD 70년에 유대 망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그 진짜 너무나 암울하다 이거죠. 이거 뭐 이 암울한 생각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 나오니까. 아 이건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있겠구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계시록에 유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내용은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은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기본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26년 전이면은 얼마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겠습니까? 그 암울했던 기억이. 그 자기는 지금 밤모섬에 유배와 있거든요. 밤모섬이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에게의 그 해안쪽에 아주 작은 섬인데 이 밤모섬에서 유배받아가지고 그 있는 입장에서 진짜 뭔가를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럼 자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어떤 유대인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실제로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계시록에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뭐 조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디테일 들어가지 마. 그러면 그냥 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예요. 첫 번째, 내가 본 것들. 그럼 언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본 것들.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 그건 2장에서 3장에 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뭐죠? 일곱 개의 교회들한테 편지 보내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것들이죠. 과거, 현재죠. 미래에 대한 이게 이 계시록의 핵심인데 그게 4장부터 22장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고요. 이게 다예요. 계시록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론이 있죠. 서론이 있고요.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후에 있을 것들이죠. 이후에 있을 것들은 그냥 설명 이해해 주실게요. 여러분 환란기 하시는데 환란기도요 요약해보면 간단하게 이해하면 크게 세 가지 그 환란이 있어요. 뭐냐면 일곱 봉인 심판이 있고요. 일곱 봉인 심판의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이고요. 그 일곱 나팔 심판의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일곱 병의 심판이에요. 그 777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저 환란기를 전부 다 그냥 하나를 일괄해서 보면 일곱 봉인 심판의 일곱 번째에 일곱 나팔이 있고 나팔의 끝에 병 심판에서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환란은 그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환란 안에 누가 나오냐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파별로 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주님의 뜻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건 엘리야와 모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죠. 그건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란기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님을 환란기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저 반대로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환란이 세 단계의 환란이 있고 그 환란에 주님을 믿는 쪽, 안 믿는 쪽 그 설명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 다음부터 심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심판이 바빌론의 멸망이 나오고 바빌론도 종교적 바빌론과 경제 바빌론 멸망 나오고 바빌론 멸망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 거고요. 그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환란이 세 가지 형태 병, 가죠. 봉인, 나팔, 병의 심판이 있고 그 안에 14만 4천 명과 두 증인 같이 주님 믿는 분, 믿는 쪽, 주님 믿지 않는 쪽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땅 이게 계시록의 전체 왁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 설명드릴 때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일부러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요거만 이해하셔도요 계시록이 머리 탁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항상 그 계시록 페이지를 보실 때마다 내가 어디쯤을 읽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이제 전체 개론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1절부터 이제 하나씩 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